Likes the open floor, spinning, puts it up and backs it in. Lynn with 5 assists. Tough turnaround shot, gets to the goal. Fans on their feet. 5-4. Lynn for the win. Got it.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 NBA 선수 제르미 린의 첫 시그니처 신발 제일린 1 제품 리뷰입니다. 농구인이거나 특히 동양인이면 제르미 린은 누군지 모를 순 없죠. 진짜 제르미 린은 동양인들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신발이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신발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있을 때 린세네리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엄마랑 같이 레이커스 닉스 TV에서 본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시합하기 전에 친구랑 같이 제르미 린이나 랜드리 필드 핸쉐이크하는 걸 따라하는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년 후에 제가 제르미 린 첫 시그니처 신발을 협찬받고 리뷰할 수 있다니 뭔가 저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신발의 피처스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르미 린 첫 시그니처 신발은 엑스데비라는 중국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같이 만들었는데요. 엑스데비라는 브랜드는 원래는 러닝화 위주로 만드는 브랜드인데, 근데 요번에 제르미 린이랑 같이 처음으로 농구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컬러웨이는 복싱 레전드 모하메드 알리 영감 받아서 만든 컬러웨이인데요. 여기 텅 안에 보면은 한쪽에는 플로트라고 써있고 한쪽에는 스팅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무함을 알리 유명한 말 한 가지 중에 float like a butterfly, sting like a bee 말이 있는데요. 신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안에도 그렇고 나비 날개 무늬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신발 어퍼에 보면은 벌집처럼 육각형으로 다 이렇게 커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무함을 알리 확실히 영감 받아서 만든 신발인 걸, 컬러웨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컬러웨이 어퍼는 woven 어퍼인데요. 정말 탄탄한 재질이고, 제가 이 신발 처음 봤을 때 이 어퍼 부분이 눈에 맨 처음으로 먼저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재질 잘 골라서 이 어퍼 부분 잘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쿠셔닝은 다이내믹 폼이라고 여기 앞쪽부터 중간까지 쿠션이 깔려 있고, 저는 농구화에 쿠셔닝을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쿠션이 너무 많으면은 신발이 너무 높아져서 발목이 약간 불안해지고, 아니면은 쿠션이 너무 없어서 바닥이 아프면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신발은 쿠셔닝이 적당히 있고 되게 폭신폭신해서 편했던 것 같아요. 아웃솔은 엑스텝에서 저한테 말씀해줬는데요. 엔타이슬립이랑 웨어리지센트라고 했습니다. 아웃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물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물에 생기는 모양 영감 받아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제르미 린이 알고 보니까 물을 정말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린 1 첫 컬러웨이 이름도 워터이고, 여기 뒤에 힐 쪽에 여기 딱 JL7 이렇게 제르미 린 로고가 있는데요. 여기 텅에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로고가 JL 이름 제르미 린 JL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이 그냥 저지 넘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의미도 있더라고요. JL이 발보양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7은 물방울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두 발을 물 위에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발의 제 개인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신발이 협찬이라서 뭐 좋은 말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신발 딱 언박싱하고 처음에 봤을 때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어요. 전체적으로 잘 맞는 신발인 것 같아요. 재질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어퍼 부분이 탄탄하고 잘 만들고, 컬러웨이도 제가 이 컬러웨이를 선택했는데 한쪽이 베이스 컬러가 검정이고 한쪽은 베이스 컬러가 노란색이라 약간 미스매치 느낌도 나서 저 개인 취향에 잘 맞고 저한테는 멋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무하메드 알리 영감 받아서 나비랑 벌찌 이런 디자인도 있어서 여기 엑스텝이랑 제르밀린 선수가 잘 생각해서 예쁜 신발을 만든 것 같아요. 특히 이 컬러웨이는. 저는 이 신발 베스트 피처가 바닥인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트랙션 테스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커팅을 잘할 수 있었고, 실내에서 플레잉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신발이 완전 로탑이 아니라 발목 불안함 별로 없었고, 신발 무게도 엄청 가볍지도 않고 근데 무겁지도 않아요. 적당한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징은 제가 원래 정 사이즈로 요청했는데, 근데 그쪽 엑스텝 쪽에서 제 사이즈는 없다고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보내줬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이징을 반 사이즈 다운 아니면 거의 한 사이즈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엑스텝이랑 콜라보해서 지금 엑스텝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서 쇼핑하시면은 제 쿠폰 영어로 원준, 영어로 WONJUN 쿠폰 사용하시면은 지금 15% 할인 받을 수 있어서, 제가 그럼 아래 JL1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적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 들어가서 쿠폰 꼭 사용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앞에 부분 영상이랑 중간중간에 B로 같은 영상들이랑 사진들 제 친구들이 찍어줬는데요.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이라 제 친구들 인스타그램도 여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놀러 가보세요. 자, 그리고 제 채널에서 다음 이벤트는 5,000명 구독자 이벤트 할 건데요. 그때는 제가 한 분 뽑아서 저랑 같이 신발 매장 뭐 어디든 가서 농구화 사드리는 이벤트 할 예정이니 5,000명 구독자 빨리 될 수 있게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JL1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